자, 오늘도 HLB 또 브리핑 또 한번 해드려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이제 개박살 나고 있는데 우리의 HLB는 또 야금야금 올라가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패턴의 차트가 나왔잖아요. 올라가고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파동을 약하게 그리다가 마지막에 큰 파동 왔죠. 그런데 딱 하필 또 여기 거는 게 60일선이 위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가 이걸 타고 그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런 이제 산이 그려졌을 때한번더 쌍봉을 이루거나 더 위로 가거나 둘중한 개가 나올 거다.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진짜. 답답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연기금이 들어오는 차트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 바로 당장에 올라가진 않지만은 시간만 지나면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를 올해 초, 작년 말부터 다 보여줬어요, 연기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기관이 누구예요? 연기금이에요. 심지어 연기금이 현재 수익률 1위입니다. 1위. 어마어마하죠. 얘를 그냥 갖다 버리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같이 좀볼게 있어요. 미국 아마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LB의 리보세라닙 연구 결과 논문 18개가 쏟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대 아마케로 지금 불리고 있는 ASCO에서 이제 6월 4일까지 계속 이제 모든 제약사들, 바이오 사업,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이 와서 논문 발표하고 초록 발표하고 신약에 대한 뭐 이런 브리핑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HLB가 간암 치료제로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난소암도 지금 이제 HLB의 리보세라닙으로 이제 치료제 등급도 했죠. 그 다음에 뭐한개더 있었는데, 난소암 말고. 아무튼, 세계 암 치료에 쓸수 있는 약으로 지금 리보세라닙이 중국에서 지금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리보세라닙이랑 칼렐리 주마비랑 이거 병용요법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죠. 이미 간암 치료 역사상에서 뭐 거의 뭐 최장의 환자 생존 기간, 이 약을 썼을 때 가장 생존이 높았다. 높은 효능이 있다. 이게 지금 FDA에서 승인을 해준 이유인데 아쉬운 거는 가속 승인만 좀 됐다 하면은 아마 이미 벌써부터 주가는 20만 원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살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업데이트 되겠죠. 이 얘기들이 이런 게 나오면은 거의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의학 박사 석학들이 특히 간암 전문가들이 이 연구를 좀 주도하면서 이 HLB의 간암 신약 최종 분석 데이터가 독일의 의과대학 전문의 분이 지금 이제 거의 유럽의 간암 쪽에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불린대요. 그 사람도 참여를 했대요.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아무튼 간에 이 HLB 지금 차트만 봐도요. 연간으로 보면은 진짜 갈 길이 멀었긴 하지만은 또 유통 비율이 또 90%. 제가 HLB 바라는 건요.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짜실 거예요. HLB가 지금까지 실제로 돈은 번 것도 없고 매년 적자가 너무 심했어요. 중간 흑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매출로 적고 14조짜리 기업이 매출이 1000억밖에 안 나오는 이런 바이오 회사인데 이약 하나 믿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17조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진정한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해외 영업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외 영업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생각보다 저 HLB가 자사 이 계열사 쪽에 좀막 증자에 참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돈을 너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다른 회사에 돈을 써서 지금 또 진양곤 이 양반이 와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나. 지금 해외 영업을 해도 모자랄 돈을 계열사를 오히려 키워서 주가 올려서 또 빼먹으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옛날과 똑같은 옛날부터 이 진양곤이라는 양반이 좀 심했어요. HLB에서 벌어들인 돈과 뭐 이런저런 돈으로 M&A 해가지고 투자를 더 빨리 빡세게 모자를 판 거게 다른 데서 M&A에서 그걸 또 자기들 가족 걸로 헤쳐먹고 이게 정말 심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막 유상증자에서 뭐 호재라고 보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호재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 하지만 분명히 여기 쌍봉 찍고 내려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13만 원까지만 우린 보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황 봐서 다시 대응전을 말씀드릴 거고,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아직도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HLB가 수익이 기도 있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손실이 봐서 좀 많이 내가 주식에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아직 1,000만 원이 안 됐다 마이너스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위에 보시면은 손실 복구 카톡방 보이죠? 요겁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나온 손실을 복구시켜주는 그런 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면 제가 보통 종목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려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보고 나옵니다. 2차 VI 발동 보이시죠? 이게 매도 사인이에요, 매도 사인. 처음에 매수가 갈때 1차 VI가 걸리기 전에 매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VI만 걸리면은 2차 VI까지는 금방 가요. 이건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팔아버리죠. 이게 다음날 또 올라가든 뭐 상관없어요. 다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당일에 15% 내외로 수익을 봅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 보니까 여기 인증해주신 분 보니까 16.5% 수익 보셨더라고요. 요 정도가 나오는데 분명히 손절 잡아요. 마이너스 한3% 정도 잡는데 요 정도 손익비 15대 3 승률이 50%만 돼도 무조건 수익이다. 저는 이런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요. 이런 오늘같이 하락장인 날이 있죠.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더 쉬워요, 진짜.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점점 조금씩 손실 복구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구독자라고 하신다면 혹시 아직 방에 안 들어오시면은 안 들어오셨다면은 꼭 들어와 계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이제 간단히 이제 복구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아, 두 글자죠. 복구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 링크, 그다음에 비공개방이다 보니까 비밀번호 있어요. 비밀번호 함께 적어서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당부 드릴 게 있어요. 오시면은 2,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세요. 저의 실력도 아직 확실히 파악도 못 했는데 벌써부터 바로 사고, 여러분들 소중한 돈을 바로 또 사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건 투자에서 하면 안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제걸 보고 제가 드린 종목들을 보고 이 사람 좀 한다 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조금씩 따라오시면 되고, 아니 아, 별로 못하네? 그럼 나가야죠. 당연히 못하는 사람 방에 왜 들어와 있냐고. 그때 나가야겠죠. 그래서 꼭요 부분은 2, 3일은 항상 그냥 지켜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눈팅만 해주시길 권장드릴게요. 말 웬만하면 많이 쓰지 마세요. 사람들 보기 힘들어서 제가 모르는 글들을. 뭔지 아시겠죠? 아무튼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복구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지금 정말 그나마 이 간암 환자 생존 쪽에서 거의 이제 현재 영국 회사의 약이 1대장이에요. 시장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인데 여기 걸 빨리 뽑아 와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앞으로 헤쳐나갈 길은 멀고도 먼데, 저는 지금 HLB가 오랫동안 이렇게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위에서만 놀아도 그냥 부나메수로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만 해도 돈벌수 있는 차트로 변할 건데, 이게 되려면은 유통 비율이 90%에서 줄어들어야 돼요. 결국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좀 주식 주가 관리 좀 해야 된다. 진양곤은 이거를 너무 안 해요. 진짜 지금이야 여러분들 다 회장님 회장님 뭐 제가 진양곤을 놈이라고 한 것도 욕하신 분들도 있는데, 댓글에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옛날에 여기서 놀때 진양곤 하면은 님자 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지장고 나면 개새끼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배신을 당한 HLB 주주분들은 오랫동안 계신 분들 많아요,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HLB 자 소리만 진짜 얘기만 들어도 진짜 화가 난대요. 그만큼 회사 주가 관리 안 하고 자기 헤쳐먹을 것만 생각하고 M&A만 할 생각하고, 아마 그것만 안 했으면 HLB가 이미 벌써 그 전부터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해외 영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HLB 자회사 제네바가 있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자회사도 결국 돈이 필요한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HLB에서 수혈을 해야 돼요, 결국은. 아마 또 추가적으로 증자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통비를 좀 나중에는 자사주를 좀 빨리 취득해서 소각하던가 이런 걸좀 해야지 주주분들의 이 원성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찌라시에 너무 휘둘려요. 저번에 아시죠, 여기 찌라시. 난리 났죠? 어떻게 시총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찌라시 휘말려서 하루에 주가가 15%가 박살났다고 올라갑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팔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올라갈 때까지는 다 헤쳐먹고 나올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제 카톡방 웬만하면 꼭 입장해 계시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복구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